육조단경 7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느냐? 시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의 정도가 될 것이다. 시내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어느 날 대사께서, 다시 보죠.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여기 뭐 대사가 있고 대중이 있고 뭐 이래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바로 또 생각으로 가 버립니다. 생각이나 말이 그거는 그냥 여기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헛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생기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모를 수도 안다 모른다고 관계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이게 딱 하나 있거든. 요거만 분명하면 돼요. 이거만. 이제 여기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 버리면은, 그럼 뭐,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뭐, 부처라 해서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라 해서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라 해도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고, 중생이라 해서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지, 뭐 부처가 어떠냐 중생이 어떠냐 이런 하여튼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이미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진실은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뭐 말하자면은 우리 나다 하는 거하고도 관계도 없고 나다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고 하여튼.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은 스스로 할수 있겠지만은 진실은 망상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항상 이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스스로 막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서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잃어버리고 망상을 따라가 버리는 그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게 항상 있어. 언제든지 있는 건 단지 요일 하나뿐이거든.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면은 이제 이런 말들, 이름이 뭐 이름을 붙이고 뭐 뜻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어서 제가 가르쳐 드릴 법은 이런 뭐, 말 뜻을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진실이 여기 하나 있다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어떻게도 할수 없는 진실이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요일 하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뭐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뭐, 불성이나 법성이나 그런 건 이제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게 분명하면 그냥 분명한 거고, 그래서 뭐 일이 없는 거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뭐또 뭐지 하고 막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는 거고, 둘 중에 하나지 뭐.
이게 분명하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왜뭐 언제든지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항상 뭐늘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은 헛된 거지만은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거든. 이거는 뭐 항상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한번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 어느 날이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어느 날 하면 뭐 언제직 하고 생각을 하는 게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날이 바로 이거예요. 대사께서 뭐 육교 대사가 육교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대사께서가 바로 이거라고 일이라고 일하나.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도 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은 아뭐 당나라 때 언제 뭐 육조대사가 어디 조계에 있는 뭐 보림사에서 뭐 대중을 모아놓고 법회를 했구나 이래 이제 생각을 쭉 하는 거고 생각을 안 따라가면은 어느 날이 바로 이거고 대사께서가 이거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딱 요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생각 따라가는 건 우리가 이미 잘하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생각하고 관계없는 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와 관계없는 거 요거 하나가 분명하게 돼야 된다. 요게 이제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생각해도 그냥 이르고 안 해도 이르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아도 이르고 몰라도 이르고 뭐 안다 모른다 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이게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통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살림살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듯이 이게 바로 자기 살림살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은 뭐 이것만 확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고 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딴거 없어요. 그뭐 우리가 말을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 드러나 버리면은 뭐 아무런 번뇌망상에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툭 들어오고 일하고 뭐 번뇌망상에 시달림은 없어.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항상. 하여튼 요일 하나 바로 지금 바로 이겁니다. 왜 이것밖에 가르쳐 드릴 게 없느냐 하면 진실은 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거나 아니면은 방편으로 뭐 교우하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뭐 팔만대장경이고 무슨 뭐 조사들의 온갖 공안이고 뭐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 방편 아니면은 막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확실해져 버리면은 뭐 안팎이 없고 삼라만상이 똑같아요 전부가. 똑같이 그냥 이 일이지 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만법이 이 하나의 일이 돼 버리죠. 이게 원래 사실은 이거 하나뿐인데 우리가 이제 막 망상을 하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육조가 이제 이걸 이제 나름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말하자면은 뭐 모습이 없다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드러냈는데 이걸 가리키 이걸 이제 이렇게 뭐 모양도 없고 뭐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이게 자기가 이게 턱 먼저 이게 와닿아서 분명하면은 육조대사 이 말도 그냥 방편의 말입니다. 헛소리거든 사실은 안 해도 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을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시내가 많은 척을 한 겁니다. 시내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의 본원이고 저의 불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한 말이죠. 생각을 가지고 아, 예?
이거는 부처, 이런 게 바로 부처고 이게 불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신의를 지혜 정도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혜 정도로 낙인이 찍히는 그 장면이에요. 니는 아무리 가르쳐도 생각을 못 벗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말이. 지혜라는 게 생각이거든. 알지자 알해자 두개다 이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아르마리를 못 벗어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법은 사실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왜냐하면 아니 모양이 없고 위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아무 그게 없는데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면 뭐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사람은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차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뭐 똥막대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느냐? 그 방편이에요, 그게. 그게 법이라고 드러낸 게 아니고 그게 방편이지. 그걸 법이라고 아, 손가락 세우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왜? 그거 아르마리잖아. 분별이고 망상이거든요. 도를 물으니까 아무 말 없이 차를 한잔 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반사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바로 도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 공부 아직까지 공부할 태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라는 말 자체가 방편의 이름이지 실체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뭘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고 이게 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공부를 위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방편의 이름이고. 어쨌든 진실은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려면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여튼 뭐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해야 또 이제 뭐 깝깝한 사람이 또 통할 날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이 드러나면은 이제 법이 스스로 드러나서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생각이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다. 이제 신에는 그걸 그렇게 아 이게 법이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데. 뭐 법상이란 그뭐 이름을 쓰지만 그냥 막 법에 대한 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법이다 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망상입니다. 이거는 확 드러나 버리면은 그냥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할 뿐인 거고 이게 이런 게 법이구나 하고 알지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지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부처 신혜가 말하기를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희 불성입니다 하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는 본원이요 불성이요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 이 개당이라는 것은 이제 법회를 여는 겁니다. 법회를 열어서 설법을 하더라도 뭐할수 있지.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아르마리 가지고 법회 열고 이렇게 법문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아르마리를 못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결국 이왜 그러면 신혜가 이 아르마리를 못 벗어나느냐? 실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체험은 없고 그냥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걸 말하는구나 하고 어떤 자기 나름으로 뭐 대강 이렇게 눈치를 채고 채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체험이 있어서 이게 딱 드러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이름을 싹 잊어버리게 돼요. 진실이 딱 드러나면 이게 생생한데 그 이름은 그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그만 잊어버리게 돼. 진짜 이거 딱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전히 말로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 하택 시내라는 분이 육조를 굉장히 선양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육조를 광고를 많이 했어. 그래서 육조 해능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육조의 진면목을 몰라본 겁니다. 몰라보고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시내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 낙양은 당나라 수도죠.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렸다. 이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차대회를 열어가지고 북종과 남종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남종이 옳다, 북종이 걸렸다 하고 이제 했던 그 자기가 쓴 그런 글도 있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널리 알렸고, 또 이 양반은 정치도 잘해가지고 그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성공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전쟁 자금을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에 돈을 많이 바쳤어요. 뭘 팔아가지고 도첩을 팔아요. 선임증. 그 당시는 전쟁이 많을 때라서 머리 깎고 출가하면 군대 안 갔거든. 그러니까 단지 출가를 하려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전쟁 나가면 많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려면 돈 내라,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황제한테 바치고 해가지고 하택시내라고, 하택이 낙양에 있는 큰 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절인데 거기에 주지로 갔죠. 이게 뭐 아주 수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조의 진면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 양반을 이 하택 시내를 크게 선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화엄종의 제 5대 조상가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택 시내야말로 말하자면 올바른 선이다, 마조는 바르지 않다, 이래가지고 하택 시내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선장 운동을 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이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리 스님들이 강원에서 필수감으로 배웁니다. 사집 중에 그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장이 아니고 서장 선요는 이제 그게 스님들이 쓴, 선승들이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도서전료라는 게 있어요. 그두 개가 이제 시내의 작품, 저 시내가 아니라 그 규봉종밀의 작품인데, 도서는 선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풀이한 책입니다. 교리, 화엄종이나 뭐 기실론 이런 걸, 이런, 기본적으로 그 양반이 화엄종의 조사기 때문에 화엄경과 기실론 이런 교리를 빌려가지고 선을 이렇게, 이게 최초의 선학문서가 도서예요. 그 다음에 절어라는 책은 이제 우리는 뭐 보조진월 스님이 썼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절요니까, 그 절요란 말은 어떤 책, 절요 사기죠. 절요는 어떤 책의 요약본이란 뜻이고, 사기는 거기에 자기 견해를 붙였단 말이거든. 그 누구 책이냐? 규봉종밀의 책이에요. 규봉종밀이가 쓴 중화 전심지 사자성습도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택신의까지를 족보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택 시내가 왜 정통선이고 마조나 석도가 왜 잘못된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규봉종밀이가 교학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선의 본질을 제대로 보질 못한 겁니다. 제가 그걸 뭐 예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저료 사기, 제가 부조선님이 사기를 뭐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규봉종밀의 원래 책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택 시내가 정통파처럼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택 시내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영지 또는 적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스럽게 아는 게 우리 마음이다. 고요하고 텅 비었지만 아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 정도야, 그게 지혜 정도.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고, 말하자면, 그 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게 보면은. 그게 지혜 정도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지혜 정도란 걸 명확하게 딱 드러내고 있거든,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도서는 뭐, 이제 선이 교학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된다 하는 정도를 보는 볼만한 책이지만은 그 저료의 그 원본이 되는 그 규봉의 책은 볼만한 책이 못 됩니다. 이게 그 상당히 그 말하자면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건 그렇고. 시내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동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이 현종기는 어디에 실려 있느냐 하면은 경덕 전등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개념적인 글이에요. 선사의 글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뭐 글을 읽어가기가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잘못 읽을 정도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 정도입니다. 하여튼 선이라는 거, 선에서 우리가 왜 선이냐, 불림문자를 했잖아. 왜 불림문자냐? 그 진실을 본질을 바로 이렇게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자라는 것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문자는 이 본질로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방편으로만 이렇게 최소한도로 쓸 뿐이다. 그냥 바로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게 이게 선이다. 근데 이걸 뭐 문자를 가지고 풀어 가지고 뭐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그거는 뭐이 진실이 안 드러나니까 그런 겁니다. 진실이 안 드러나니까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 할거 없어. 원래부터 항상 이거는 변함없이 늘 있는 거고, 평생 변함없이 있는 거는 단지 요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뭐 보고 듣는 게다 변해도 요거는 안 변해요. 이렇게 이걸 여여하다 그러고 이게 진여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뭐다 말로 가지고 이제 들은 말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르마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좌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두렵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고서 스승으로 모시고 자청했다.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우서 법좌 밑에 모였어. 그러니까 막 온갖
논의를 다 하는 거, 뭐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래 막 논의를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 공부는 말로서 누구 말이 옳으냐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번뇌망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걸림없고 일 없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그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지 불법이 뭔지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그거. 아는 거는 아무 거는 뭐 쓸데없는 짓입니다. 불법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제 마음이 뭐 불편하고 뭔가 의문이 가시지 않고 뭔가 불투명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뭐 아무런 그 문제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다, 뭐 일체 고역을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불법의 공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절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오해하면 뭐이 공부는 뭐 아르마리 공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한번 그런 모든 의문과 뭔가 애매모호함, 뭔가 불투명함, 또 불편함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진실이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이 생각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고 뭐 더럽힐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밝게 할 수도 없고 어둡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생각이라는 놈이 그렇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 진실이 그 생각 밑에 숨겨져 가지고 드러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쉬어져야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고.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뭐 그냥 새 속에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해서 뭐 그렇게 필요한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생각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고 항상 이 우리가 뭐 본질이랄까 진실이랄까 하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마음을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더럽힌다,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망상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진실이 뚝 드러나 보면 이제 우리 경전에서 늘 허공이다 허공이다 그러면 허공처럼 아무 뭐가 없습니다.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럽힐 그런 뭐 무엇이 있어야 더럽히지. 무엇이 있어야 깨끗하게 하지. 아무 뭐라고 할게 없거든 이게.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뭐가 아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 때문에 이게 안, 우리가 자꾸 자기가 이걸 알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이 원인이 딴데 있질 않아요. 딱그 분별심 그거 하나가 원인이에요. 분별, 헤아리고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게 이제 안 드러나는 거라 이게. 하여튼 이 요일이 하나 있을 뿐이야 요거 하나가. 그래서 요게 한번 이게 한번 탁 드러나 버리면 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왜 이거 자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제 망상하던 그 버릇만은 이제 안 따라가면 돼, 자기가. 망상,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 따라가고 그것도 버릇이거든.
생각 따라서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게 버릇인데, 그거 이제 안 따라가, 요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걸 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따라가고 이제 자꾸 이제 요걸 확인하도록 하면 돼. 그럼 뭐, 아무 일이 없죠. 물론 이제 뭐그 버릇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극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된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어쨌든 뭐 좋은 생각도 좋은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나쁜 생각도 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제 세 속에서는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라. 그런 잡지도 있던데,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이제 좋은 생각만 해라 하는 게 이제 세속이죠. 좋게 좋은 생각이 뭡니까? 좋게 생각해라 이 말이겠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하는 게 세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좋게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고 생각 자체는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생각이 아니고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은,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 이제 생각을 해도 관계없어요. 뭐 좋은 생각하든 나쁜 생각하든 뭐 그건 지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은 생각은 헛갭이니까, 그뭐 이래 생각하든 저래 생각하든 그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은 어차피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어. 왜 우리가 그게 끄달리니까. 근데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생각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안 끄달리기 때문에 그게. 생각에 힘이 없고 이제 진실이 힘을 딱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에 더 이상 안 끄달려. 생각에 안 끄달리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에 안 끄달리면서 분별할 수 있고 생각에 안 끄달리면서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이제 진실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항상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일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을 해도 생각 같은 거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여튼 모든 문제, 인생은 비밀도 없고 뭐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뭐 가치 있는 건가, 인생을 비밀, 인생에 뭐 어떤 깊은 뭐 신비로운 비밀을 감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그런 거다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 그런 게 없고 요 한계 진실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 일이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면 있고 뭐 모르는 건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몸하고 비슷합니다. 몸.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항상 생각으로 상상을 해. 내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자기 몸을 확인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뭐, 이내몸 있네 하고 이제 몇번 이렇게 확인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생각도 안할 거예요. 신경도 안쓸 거라고. 우리 자기 몸, 내가 몸을, 내 몸을 잃어버렸는가 걱정하면서 삽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똑같아. 당연히, 우리는 마음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이렇게 헤매지만은 이걸 탁 이렇게 확인해 버리면은 처음에는 뭐, 아, 그래, 이거지 하고 이제 이게 내 마음인데 뭐또 망상하고, 망상 안 따라가야지 하고 막 처음에 이러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시간이 지나면은 몇 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항상 있는 거예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 요거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거는 이 마음에는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아무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깨끗해. 아무 뭐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뭐 아무런 걸림이 없고 늘뭐 그러나 이제 진짜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살아있는 거고 이게 진실한 겁니다. 생각이 진실한 건 아닙니다.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고 일어났고 사라지고 하는 게 생각이지. 그 진짜는 아무 뭐가 아니지만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를 요게 한번 이게 한번 먼저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뭐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하여튼 생각 자체를 생각 속에서 도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된다 이 말은 생각을 없애야 그게 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도를 찾으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을 없애고 살 수는 없죠. 생각이라는 거는 뭐 마치 이게 저 불교 교리가 그참잘돼 있는데 오원이란 거예요. 오원. 색수상행식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는 색과 수상행식 돼 있는데 색은 우리 육체입니다. 수상행식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섯 가지가 같은 레벨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의 요소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무슨 뜻이냐? 우리가 몸은 우리가 쓰고 살죠. 몸을 쓰고 살죠. 마찬가지로 느낌, 생각, 뭐 어떤 그런 감정, 의식 이것도 몸처럼 쓰고 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이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는 걸, 그이 진실 이거는 그런 어떤 도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쓴다 하면 누가 쓰느냐고 내가 쓴다 이러더만 이게 무슨 나의 종속물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라는 게또 있게 되고 뭐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몸은 내 몸, 뭐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마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내법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나의 진여 이런 말은 진여에는 나라고 할게 없어요. 그런 말은 없죠. 나의 진여 뭐 그런 말. 내 마음 할 때는 이제 그 마음을 수상행식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 할 때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억지로 뭐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걸 자기가 확인해 놓고 보면은 그게 참그 불교의 그런 말하자면은 그 방편의 말이지만은 그 매우 그럴듯하게 말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원이라는 것이, 색수행식, 육체와 느낌과 생각과 뭐 욕망과 뭐 의식 이러는데,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분별되는 거니까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공은 나의 공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 속에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은 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들이 아, 그게 참 반야심경이 나름 얘기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이걸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뭘뭐 신의처럼 뭐 마음은 뭘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은 마음은 이런 거다 하면은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게 생각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마음은 이런 거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망상입니다. 왜안 되느냐?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서 자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데 억지로 자성이라는 방편의 이름을 헛된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두렵는 자성. 자성은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 둘이 없다라는 것은 분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 안 되는 자성을 일러서 실성이라 그런다. 말하자면 그게 진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역시 이제 방편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방편으로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이것을 일러서 자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억지로 붙인 거죠. 뭐 자성, 법성, 불성 뭐 같은 말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여기다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름은 가짜고, 이제 진짜는 하여튼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름이고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씩 하는데, 옛날에 그 펜팔이라는 게 있어요. 펜팔. 그 펜팔 하면은 얼굴 안 보고 이제 편지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월남전에 나간 병사들하고 우리 여고생들 펜팔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얼굴 나중에 이제 사진도 보내고 막 하긴 하는데, 사진만 이제 봐도 막 사진 보는 거지 뭐 실물 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자 하고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글 하고 사진만 볼 때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죠.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까 뭐. 근데 막상 딱 앉아가지고 눈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까 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똑같다니까 이게. 이 법을 모를 때는 뭐 법이 뭘까 하고 뭐 이렇게 지 나름대로 이제 뭐 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도 하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상상도 하고 하겠지만은, 막상 이게 톡 이게 체험이 되면은, 그래서 이게 생생하니까, 이게 진실이 탁 드러나버리고 이 생생하니까, 지금까지 그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생각했던 것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그 펜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펜팔하고 편지글, 또 글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꾸며서 쓸수 있고 남이 대필도 해주고 하니까 글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글 보고 지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뭐 조금 이렇게 지내보면은, 아, 이거 내가 글 보던 사람하고 다르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글 보면서 상상했던 사람하고 다르고. 왜냐하면 실제는 그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가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 아무리 뭐 글로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놔도 그거 아닙니다. 그걸 알 수가 없고, 실제가 터와버리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거다 도망가 버리고 진실이 항상 딱 드러나 버리니까. 하여튼 이게 실제가 돼. 실제 머릿속으로 아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혜동도라는 것은 이 구두선만 하는 사람, 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구두선이 아니고 실제가 돼. 실제가 분명히 된다. 그래서 이게 이거라, 실제 어디 있느냐? 다 있습니다. 우리 누구 얘기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다 있는데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식으로. 물속에서 왜 물을 찾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지 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물을 찾는 거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을 찾는 것도 우리 집 어디지라고 하는 망상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집안에서 집을 찾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 생각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갖추고 있어. 몸을 가지고 있듯이 마음도 똑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 다 이렇게 있다고, 다. 다 있는데 단지 몸은 요런 조그마한 모양이 있지만 마음에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 이 말은 막 끝도 없고, 이거는. 하여튼 여기 한번 이거라, 여기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일 하나라고요, 하나.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렇게 쉽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막좀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와닿습니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자성이라 하고, 그러니까 뭐 자성, 진여자성, 뭐 법성, 뭐 하여튼 불성이 다 이제 방편으로 이름 붙인 겁니다. 요거를 이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 이거를 갖다가. 이름은 내버려 두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그러잖아. 강아지는 뭐또 흙덩이를 쫓아가는데, 흙덩이 쫓아간다는 것은 말 따라간다는 말이고, 사람을 문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물어버리니까,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리니까, 이 근본을 탁, 이제 이걸 체험한다 말이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돼야 되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 뭐 이상하고 신비스러울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아득하고 뭐잘 모르니까 뭐 온갖 이제 신비스러운 거 상상도 하고 뭐 그런 또 이상한 신비 체험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 막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체험이 뭐 인양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진실은 전혀 신비스럽지 않습니다. 왜? 흙과 같다니까. 아무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명백할 뿐인데 뭐가 신비스럽습니까, 이게? 그냥 명백할 뿐이에요. 당연하고 담담하고 명백하지 전혀 신비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뭐 이상한 그런 뭐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은 아 이상하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망상들이에요, 전부 다. 진실은, 실상은, 여기는 두렵는 자성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이 없어, 실상에는. 모양이 있어야 신비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 참 희한하게 생겼네 하고, 희한한 일이 있네 하고.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실상 무상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듯이. 전혀 신비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고 마땅하지만은, 이거는 뭐, 마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좀뭐 본질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살지, 땅이 없으면 뚝 떨어지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거 없을 수가 없는, 항상 이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고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혀 신비스러울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제, 안심이 되죠, 안심. 마치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막 떨어지는 사람이 땅을 밟고 딱선 것처럼 딱 안심이 된다고, 이게 탁 왔다 하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자동으로 안정이 돼버려요. 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절로 딱 안정이 돼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뭔가 여전히 뭔가 불안함이 있고 불안정한 게 있고, 조금 이렇게 뭘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고 이러면은 아직 그게 땅을 못 디든 겁니다. 땅을 제대로 디디면은 그런 게 없어요. 땅을 딛는다, 이 표현을 옛날 선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땅 위에 떠 있으면 불안하고 땅을 딱 딛고 서 있으면 안정되고 하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 요거 하나가. 이겁니다. 뭐 이거지 맞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으면 이게 정말 뭐 그냥 앞에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그게 없을 겁니다.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앞에 그냥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뭐
자기한테 전혀 이렇게 어떤 그 공감이 되지 않는 얘기로, 공감이 되지 않는 얘기로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 시간에 여기서 한번 끝이 나고 그 벽이 한번 허물어지고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와닿아서 이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이게 이제 진실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망상은 할수 있지만은 진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망상한다고 해서. 이건 항상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다 해가지고 여여부동이니 뭐 불생불멸이니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망상 속에서 헤매다니는 중생이라고 해서 이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깨달아서 진실에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이게 이제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죠. 방편문. 이 실성 위에다가 방편문을 세운다. 방편문이라고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실성을 보아야 한다. 이 진실을 스스로 말을 듣고 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이 아니라 이 진실을 보아야 한다. 말이 말이 아니고 말이 바로 요 진실입니다. 말이 말이 되면은 말뜻을 따라가면 말이 말이 돼 버리고 말뜻이 아니고 말이 바로 이 뜻을 안 따라가고, 그러면 말이 바로 이 진실인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냥 이 진실인 거지. 말만 진실인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똑같으니까. 삼라만상이 다 똑같이 이 한계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찬에서는 뭐 말을 도를 깨닫고 자는 사람은 말을 내비리지 마라, 말이 바로 도다 뭐 그런 말을 또한 겁니다. 예. 말이 그렇다고 말이 바로 진실이구나 이렇게 알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말은 다 방편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진실이 이렇게 이게 한번 실감이 나고 이게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불교 공부는 체험입니다. 체험이고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삶이고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치 이론 이런 게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찬가지로 실제 몸이 오히려 뭐 진짜 뭐 허망한 건데. 마음은 몸보다도 더 진실한 것이고 더 실제적인 겁니다. 사실은 뭐 마음이 근본 바탕이죠. 마음에서 이제 몸도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고 근본 바탕이 이제 마음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하여튼 이 진실이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절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이제 뭐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걸다 하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삶과 죽음이 극복된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죽어도 나는 뭐 여한은 없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들고 해요. 왜 이제 뭐 비밀스러운 거는 모르죠. 뭐못 밝힌 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할건다 해봤다 말하자면 그런 할거다못 해봤으면 좀
여한이 남을 텐데, 아, 내가 할건다 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당장 죽질 않았으니까 뭐 이것도 뭐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예. 사실상 이게 뚝 드러나 버리면은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예. 인생의 비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냥 늘 있는 게딱 이거 하나거든.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예, 뭐, 예, 그나 뭐지 일이야. 뭐, 이렇든 저렇든 거, 뭐, 상관이 없는 거거든.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 일입니다. 요거 하나를 얘기한 게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성유의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뭐, 이 진실 위에서 이제 온갖 방편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이 진실을 봐야 한다. 진실을 깨달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따라갈 게 아니고 이 진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 진실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 내내 진짜로 가르쳤던 거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를, 왜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있는 거는 진실, 나머지는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실제로 있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니까,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죠.